안녕하세요. 엑셀앤 오너 민봉기입니다. 그동안 엑셀앤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엑셀벤이냐, 왜 엑셀앤을 엑셀벤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1991년식 제가 첫 차로 사실 엑셀벤을 몰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의 그 추억이 담긴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엑셀벤을 좋아해요. 시즌1에서는 이니셜 D에 나오는 A86을 컨셉을 가지고 엑셀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차를 가지고 언더백 레이스에 나가서 꼴찌서부터 1등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그 과정을 한 5년 정도 그 차를 만졌어요. 차의 한계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샤시, 바디가 이제 옛날 거라서 녹도 슬고 물러지고 힘을 못 받아서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엑셀벤을 만들어보자 해서 JP 모터스포트 홍정표 단장님이랑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그게 엑셀앤 프로젝트입니다. 엑셀앤의 컨셉은 WRC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WRC 최근에 우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 티에르 누빌이 우승했던 그 컨셉 WRC I20의 그 컨셉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하기까지 정말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차체가 모양도 다르고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될지, 어떤 컬러로 들어갈지, 몇 년도 버전을 할지 고민을 해서 그러면 WRC로 세계를 제패하는 대한민국의 현대 모터스포트 컨셉으로 엑셀앤이라는 것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테스트 주행까지 다 끝난 상태로 구조변경 다 끝나고 이 차를 도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엔진만 수합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벨로스터N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안에다 다 집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벨로스터N의 트레드, 휠베이스, 그 샤시 하체의 사이즈에 엑셀벤의 바디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도 훨씬 더 넓고요. 그 다음에 대신 원래 차체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줄였습니다. 원래 있던 벨로스터N의 휠베이스를 줄이고 엔진은 뭐 아시겠지만 2.0 터보, JSN 2.0 터보를 사용을 했고요. 그대로 벨로스터N 그대로 이식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엔진이 순정이고 엔진 오일도 순정이 들어가 있고요. 미션 오일도 다 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드가 다 사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 노멀 모드에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렉 버튼을 누르면은 체커기 버튼을 누르면은 M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커스텀 모드 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다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운전자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차대의 보강을 하기 위해서 6점식 롤케이지를 했고요. 그 롤케이지의 그 규격도 레이스 옵션에 정말 걸맞게 아주 단단하게 버킷 시트는 제가 좋아하는 스파르코 신형입니다. 가장 가볍고 제 몸에 맞춰서 우선은 주문을 해서 넣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벨로스터N의 사이즈보다 엑셀벤이 훨씬 더 좁아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만큼 이만큼을 덜어냈기 때문에 운전자의 위치 확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6점식 하네스, 슈러스, 제가 이제 헬멧을 쓰고 그 다음에 한스를 차고 나서 그 위에 넌슬립으로 될 수 있는 슈러스 제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양쪽 다. 왜냐면은 택시를 태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동승자의 안전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랩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니 랩터를 보일 수 있게 위치를 해놨고요. 또 레이스 크로노나 제 폰으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외장 GPS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뷰, 저를 찍는 고프로와 주행할 수 있는 주행 뷰를 찍을 수 있는 고프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그 엔진룸에서 좁아서도 앞쪽에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앞뒤 무게에서 엑셀벤은 뒤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운전자의 반대쪽 뒷면에다가 배터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보강을 위해서 언더바라든가 엔진룸을 열었을 때 우리가 서스펜션의 탑 부분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스트럿바라고 그러죠. 스트럿바도 기존에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홍 단장님께서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부분 순정인데 흡기 라인은 이제 커스텀해서 만들어주고 오프닝 필터를 사용했고요. 블로우프 밸브를 달아줘서 터빈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손을 봤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나 타이어 온도를 위해서 외장 TPMS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레이스카에 가장 필요한 소화기들은 조수석 발밑에 놓았습니다. 이거는 레이스카만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는 아닙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레이스카의 하이 퍼포먼스도 소화를 해내고 공도에서도 제가 그냥 출퇴근길에도 타고 다닐 수 있게 컨셉을 잡았는데요. 막상 제작을 하고 나서 그 불편한 거를 하나 둘씩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우선은 벨로스터 N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팔꿈치가 아프시죠. 뭐냐면은 제가 시트 포지션을 낮춰놓고 수동 기어를 움직일 때 뒤에 이 박스가 있어요. 그 부분을 아예 날려버리고 그 부분에 손 걸치는 부분, 제가 기어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 이제 손을 다 봐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엑셀벤은 윈도우가 수동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고 이렇게 돌리면 닭다리가 달려 있어요. 그 부분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 윈도우 이제 그쪽 버튼으로 창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즘은 기본이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벨로스터 N의 전장을 그대로 다 깔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벨로스터 N이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 윈도우라든가 이런 부분, 와이퍼도 이제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 팩이라고 알칸테라 옵션이 있죠. 그래서 핸들에도 알칸테라 옵션을 달고 기어부츠, 기어노브도 알칸테라 옵션으로 넣어준 상태입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 후방 센서를 달아주고 후방 카메라를 놓고 주차나 할 때 편하게,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를 이제 순정을 달아서 우선은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그런 장비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뒷면에 트렁크 쪽에 배터리 커버를 둠으로 해서 배터리가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고 커버를 씌워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한다는 생각으로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우선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에어 데미나,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스커트, 그 다음에 핸다, 오버핸다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WRC의 i20 컨셉으로 조금 더 꾸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언젠가는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